날씨가 더워지면서 물놀이 많이 가실 텐데요. 특히 가평 북한강은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소죠. 경기도가 가평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 보도입니다. 수상 레저 활동 중 익수사고가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설 안전요원이 수영으로 익수자를 구해내고 순환구조대 보트도 출동합니다. 경기도가 가평군 북한강에서 여름철 수상 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수상 레저 기구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자는 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 말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수칙 규정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 레저 활동하는 데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길 때는 구명조끼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 후 수상 레저 활동은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대부분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그 안전에 대한 그 규제를 하게 되면은 약간 불편해 하세요. 그런 규제를 규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캠페인을 통해서 규제가 아닌 그 의식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도는 오는 10월 30일까지 도내 137개 수상 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자격이 있는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했는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 장비를 착용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